전투기가 교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나 안심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좀 농도 짙게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30분 찬송 그리고 광고 30분 말씀 그리고 30분 간증해서 일단 12시에 마치고 12시에 일부 마치고 식사하고 그 다음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시간 되신 분들 다시 모여서 이제 오후에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대로 하기 바랍니다. 예. 예. 지루하면 가도 됩니다. 12시까지는 1부는 이제 다 필수 과정이니까 12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전체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 내가 1분 소비하는 게 여기 뭐 70명 있으면 70분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농도 짓게 하는 연습을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서 오늘도 니고데모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 그 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공궁에 처하는 위기로 갈 때 그 니고데모가 자기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나서서 변호했습니다. 율법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본인이 한 것을 그 사람이 한 것을 보지 않고 정죄하라는 것이 없지 않냐, 너희 율법엔 그렇게 돼 있냐 하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또
또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지 않고 예수 주변을 맴돌았다든지 이렇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는 이제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또 들이대기도 합니다. 뭐 말씀을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또뭐 헌신하고 따르고 주변을 맴돌고 이런 잣대를 또 들이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최소한 이제 세상 재판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잖아요. 마지막 그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송사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본인의 어떤 소명의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본인의 입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 이거는 더더욱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안 읽기 전까지는 우리의 판단은 아무 근거가 없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오늘 읽은 구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인 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압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모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부모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그것은 육일 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라 해야지. 그 생명이다.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난 것이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나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물어야지 구체적인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죠.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서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접근하면 항상 그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결론 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았듯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다 하는 얘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가서 얼마 안 가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계속 우회길을 돌아서 빙빙 도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조급하고 날카로워져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겁니다. 모세에게 항명을 한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하찮은 음식을 계속 먹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 사막의 뱀이니까 독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독사가 나와서 물어서 사람들이 물린 사람마다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만 보면 참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노뱀은 노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뱀이 달렸다는 것은 심판받은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뱀의 유혹,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네들 벌 받아라 하고 불뱀을 보내서 물었다 이런 것이기보다 원망하는 그것이 뱀의 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뱀에 물린 거죠. 뱀에 물려서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타락한 인간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선악과의 독인 것이죠. 이런 독이 있으면은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다간 상처받기 쉬우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어서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네피림이 되듯이 강포해집니다. 미워지고 포악해지니까 그 다음 이제 살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악과 3종 선물 세트처럼 함께 따라 나오는 겁니다. 판단이 들어가면 미워지게 돼 있고 미워지면은 해를 가하고 싶은 거죠. 미운 걸 그냥 보고 못 있고 뭐라도 좀 해를 가하고 싶어가지고 나 혼자만 그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야 되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남도 미워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독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노뱀은 이제 거기서 심판받은 뱀이니까 그런 모든 것이 심판되고 나니까 독이 없는 뱀이란 말입니다. 노뱀에는 독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심판받아서 독이 없어진다. 우리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이 심판받아야 우리가 끝이 나는 거죠.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독이 없는 뱀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거기서 해독이 돼가지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독도 처리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코끼리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성은 그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 코끼리 위에 타고 코끼리를 조절하려고 해도 화난 코끼리를 어찌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은 이제 기분 나빠지면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논리도 기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기분 나쁠 뿐인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든지 이렇게 투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 뺨 맞고 집에 와서 막 성질 부리고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뱀의 독, 뭐 이빨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새치 혀를 낼름거린다 그러고, 이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거는 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 나는 이제 혀에 독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이빨에 독은 이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빨에 물리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한 이 세치혀가 온 집안을 불사른다, 온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런 말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인생이 다 어디서 망가지는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독설, 언어폭력, 이거는 뺨 맞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람 속에 들어가죠. 뺨 맞는 거에 이제 근육이 조금 욱신거리고 많은 거지만은 이 독설은 깊이 들어가면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악과의 독이 어떻게 해독이 되는가, 이게 인류의 과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이 성경의 시각에서는 선악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은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선악의 판단이죠. 이 판단이 이미 들어오면은 우리도 어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은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은 거듭날 자가 없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로 온 자가 없다. 위로부터 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 몸이 위로부터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눈이 그렇게 열려야 되는 문제니까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시각이 열려야 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의 판단이 뿌리 뽑히게 되는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저거 도저히 안 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하는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때 비로소 내 판단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다른 자리로 옮기실 수 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는 데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셨으면 다른 사람 인생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저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어찌 이럴 수가 하는데
그런 일을 사용해서라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다. 그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말했지만은 우리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 그건 결국 이제 판단이고 하는 것인데, 그 실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두둔했습니다. 실족, 우리는 뭐 실족하면 지만 손해지 이래 버리는데,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는데 왜 생기는가? 그 약해서 생기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라 해야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큰 맷돌 달고 그냥 물에 빠뜨리는 그것이 덜한 일이다, 실족케 하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약해서 그런 것이구나,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봐도 약해서 그런 것이요. 저는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척추 사진을 찍으면 척추가 구부정합니다. 왜 바로 서라고 구부정하라고 하는데, 이제 아프면 아픈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한 자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굽어지는 거죠. 편한 자세를 하려고. 왜 구부정하냐? 불편해서 그런 거죠. 아파서 그런 거지. 구부정하려고 구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픈 것을 처리하면은 그다음 펴지 말라 해도 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도 아, 왜 저러냐가 아니고 약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저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부터 열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독이 없는 뱀,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우리도 독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독을 내놓으면 그 사람 안에 가서 증폭이 돼가지고 더 막 뚜껑이 열리고 이러면 신나가지고 사람 씻는 맛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지만은 그 독은 자꾸 우리 속에서 증가되고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더라, 그때 우리는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씻겨지고 정결해지고, 이것이 그 심판받은 노뱀,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유였구나. 위로부터 온 분이 들려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낫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다른 눈이 열리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람을 받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독이 사라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시 난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다는 말이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믿기지 않는 걸 무조건 믿는다, 그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현대인들한테는 그게 율법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게 이해가 돼야 믿죠.
이해되면 믿을 필요도 없이 이제 아는 것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의 되풀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11장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은 부활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하는데 그것은 죽고 다시 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두 개 따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 아니라 부활이 곧 생명이 곧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죠.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3장에서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니까 이제 나를 먹는 것, 예수를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20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쳐다보는 것, 먹는 것, 숨을 내쉬면서 호흡하듯이 받아들이는 것.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된 것처럼 이 생기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노뱀, 심판받고 독이 사라진 사람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 영광이 보여서 그 영광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반대로 타락하는 길도 똑같습니다. 타락하는 것도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그 즉시 들어왔습니다. 보고 먹었다고 했는데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보이는 즉시 들어온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정말 예쁜 집을 한 채 딱 보면은 야, 저 집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딱 보면서 아, 좋다 하면 이미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집에 가서 눈을 감아도 그 집이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결혼도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은 결혼할 때도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미 속에 들어온 것이죠, 속에. 그러니까 우린 좋아하면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 어렵게 신비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앞에 그것이 좋아 보이면 되는데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좋아 보인다 이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독이 없는 노뱀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는 그 인격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를 시원케 하는 것이 되고 이래 돼야 되지. 내가 누구 미워서 그 사람 씹으려고 찾아갔는데 같이 안 씹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말하더라. 에이 재수 이래가지고 돌아 나오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안 쳐다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부정이 씻어지는구나. 이렇게 될 때 불뱀에 물렸던 그 독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릇입니다. 무엇이 담겨지는 형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산혼이란 말도 그렇고 빈 그릇이라는 뜻이죠. 형상은 내용이 아니니까 뭔가가 담겨질 그릇입니다. 산혼도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또 판단하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판단하고 의지로 그걸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결정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호는 원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언어가 들어오고 한국 문화가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람 같이 살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사람인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제스처도 다르고 혀 굴리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혀를 20살이 넘으면 혀를 부르트려도 그 발음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 그렇더라고요. 혀를 부르트리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면 빈 그릇이기 때문에 다 되죠. 사람은 그릇이라서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담겨지게 됩니다. 어릴 때 100일 되면은 이제 뭐 앞에 뭘 갖다 놓고 뭘 집냐 하는 걸 보잖아요. 어른들 그냥 재미로 하는 일이지만은 돈도 놓고 뭐 음식도 놓고 또 뭐 실도 놓고 갖다 놓고 뭘 집느냐를 보면서 돈을 집으면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 놀인데 뭘 좋아하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우리도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뭔가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좋아서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이제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지에 사로잡히는 것도 축복이죠. 그 좋아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건 예수를 바라보고 먹고 받아들이고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가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의향과 판단과 내 가는 길과 모든 것이 그분의 의향대로 그분의 판단대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면 그것이 심판받은 사람이 좋아 보여야죠. 선악과가 처리된 사람이 흐리멍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인생이구나, 저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냥 판단 없이 이 선악의 판단이 끝나도 이독이 끝나도 사람을 만나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도록 살게 지어졌는데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결국 독이 되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비춰서 보이게 되잖아요.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영물이라서 그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인상을 쓰게 되죠. 그럼 나는 인상 쓴 그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보고 인상 쓰고 있다. 이것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무엇이 시작인지를 모르고 악순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난다는 문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다. 선악과 없는 처리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으로 보이고 즐거워지고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내 인생 안에서도 모든 독이
처리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잔치가 되게 하고 축복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신다. 노뱀을 쳐다보면 된다. 나 혼자서 아무리 판단 안 하려고 애써도 안 됐는데 선악과가 처리되어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 눈이 떠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빛인 거죠. 이 빛이 오면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쳐다볼 수 있는 한 영원한 인격을 우리 앞에 달아서 전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선악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시해 보이고 어찌할 수 없는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나는 길을 보이시고 위로부터 난 사람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판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난 사람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선악의 판단이 전혀 없는 그 인격을 맛보고 누리게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이 다 해독되고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만족이고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인 그런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지고 또 전파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